매일 한국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을까요? 중국 음식. 치킨. 족발, 보쌈. 분식. 한식. 오늘은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은 많은 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의 중국 요리입니다. 한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중국 요리는 사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중국 요리가 아니라 한국 스타일의 중국 요리입니다. 한국식 중국 요리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춘장을 여러 가지 짧게 썬 야채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요리합니다. 짬뽕은 해산물을 고기, 각종 채소와 볶은 뒤 닭고기나 돼지고기 국물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만든 요리입니다. 탕수육은 바삭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와 달콤하고 톡 쏘는 소스와 함께 먹는 중국식 탕수육 요리입니다. 한국에서 치킨으로 알려진 프라이드 치킨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3만 7천 개의 치킨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습니다. 흔히 후라이드라고 부르는 후라이드 치킨은 기본 치킨입니다. 양념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에 고추장을 이용한 달고 매운 소스를 입힌 치킨이고, 반반은 후라이드와 양념치킨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치킨입니다. 치킨과 맥주는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한국에서 치킨을 먹을 때는 맥주와 함께 먹어보세요. 족발은 돼지의 발에 간장과 향신료를 넣어 요리하는 한국 음식입니다. 족발은 간장, 생강, 마늘, 양파, 파를 넣고 조립니다. 족발은 돼지의 발이라는 뜻입니다. 돼지의 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꺼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물론 중국, 유럽, 남미 등에서 즐기는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족발은 고기를 새우젓이나 쌈장에 찍어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습니다. 보쌈은 한국 음식의 돼지 고기 요리입니다. 보쌈은 족발처럼 보통 삼겹살을 향신료로 끓인 후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분식은 원래 밀가루만 만든 음식을 뜻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국수, 빵 등이 분식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등 가격이 저렴하고 쉽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분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꼭 한번 맛보세요. 부대찌개는 햄과 소시지, 잘게 썬 쇠고기를 주재료로 양념, 김치, 고추장, 야채와 함께 끓이는 퓨전 요리입니다. 부대라는 이름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던 1960년대 한국에는 미군 병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먹을 것이 많지 않았고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서양식 재료는 한국 사람이 그대로 먹기엔 기름기가 너무 많았고 한국인은 김치, 고추장, 야채를 함께 넣고 국물을 끓여 부대찌개가 되었습니다. 부대찌개는 동서양의 맛을 접목시킨 퓨전 음식으로 외국 관광객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삼계탕. 삼은 인삼을 의미하고 계는 닭을 의미합니다. 삼계탕은 닭고기에 인삼을 넣어 끓여 만든 음식으로 무더운 여름 동안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주 먹는 한국의 전통 건강 음식입니다. 잡채의 뜻은 채소를 섞은 것을 의미합니다. 잡채는 특히 한국의 명절 동안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지만 평범한 날에도 즐겨 먹습니다. 잡채의 주요 특징은 알록달록한 야채, 양념된 고기와 함께 고구마로 만든 당면으로 만듭니다. 잡채는 보통 반찬으로 먹습니다. 한국 식당에 가면 잡채를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삼겹살. 삼겹살은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돼지고기 부위이며 가족, 친구, 회사 등에서 술을 마실 때 누구나 즐겨 먹기 때문에 자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모든 곳에서 쉽게 삼겹살 식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